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곡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뭐 각자 각 나라들마다 그 유튜브에 그 정책들이, 어떤 규제 정책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한국 유튜브 규제 정책상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약간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곡의 제목, 뭐 바이러스 에 관한,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비디오라는 거는 아마 더 아실 겁니다. 바로 딧웨이와 라이프겠죠? 그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봤던 태포프렉, 그 두 분이 함께한 비디오. 이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은연중에 다른 영상에서는 그 멘트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 비디오 리액션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라고 할까 하다가 차라리 이 곡의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이 바이러스.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저 이 음악을 아직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또 가사도 없지만 뮤직비디오 보면서 또 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딧웨이와 태포프렉이 함께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카오스 피규어가 보이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드한 트랩으로 만들었네. 에이. 어, 이분은 뮤직비디오에서 오랜만에 보는데 카르비처럼 스타일이 변하셨네.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못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스튜디오나 자기 집에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언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 저는 그가 메고 있는 새로운 체인이 아주 눈에 띄네요. 에이.
참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과 한 5-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는 힙합 음악이 탄생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잘 봤습니다. 음악은 신나고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해요. 지금의 현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랑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각자 이제 사람들의 휴대폰에 이제 몇 살에 누가 확진이 됐다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텍스트 메시지가 오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슬슬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저기 가까운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 이게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음악 얘기로 좀 돌아가면 디웨이의 곡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인상이 깊은 거는 와이프분이겠죠? 이 테포 프렉? 이분의 어떤 좀 달라진 스타일? 약간 카리비를 연상시키는? 약간 그런 좀 강렬한? 카리스마? 카리스마틱? 있는 느낌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디웨이는 패션이 블링블링하네요. 제가 본 캄보디안 래퍼들 중에 이분이 가장 부자이겠죠?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들, 뭐 주얼리드 이런 거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힙합 음악의 주제가 됐는지 아마 아티스트들도 생각해보면 황당해할 거고 듣는 저희들도 아마 황당할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